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네.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현실 속에서, 예,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희망이잖아요. 그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은 이거는 기쁘고 기쁜 날이에요. 너무 즐거운 날. 웃지 않을 수가 없어. 예?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설프게라도 웃어봐. 예? 여러분, 웃어서 손해갈 것도 없어.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 웃음이 얼마나 우리 사람한테 좋은지. 여러분, 3분을 웃으면 30분 에어로빅 한 거하고 똑같은, 예?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0초만 여러분 깔깔 웃으면은 3분 배 노젓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예, 그리고 이 내가 상당히 영특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지만 웃으면은 이게 파악을 못 한대요. 헷갈린데. 진짜 기뻐서 웃는 거나 그냥 적당히 일어나 내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웃고 있구나 생각해서 엔돌핀을 팍 쏟아낸다는 거예요. 예? 엔돌핀을 어떻게? 팍 쏟아내.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게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오늘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 전이에요. 그런데 임신한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거 걱정스럽습니까? 예? 늙은 나이에, 예? 이제 결혼이라도 이제 해볼까 하고 하려고 하는데 온 처녀가 벌써 애를 가지고 왔으니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참 사람이 어려워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예?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조용히, 예, 끊으려 했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잡아 죽일라 했을 거예요. 예? 예? 나하고 만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데 말이야, 애를 가지고. 이럴 거야.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나이가 좀 많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한 번은 제가 제 아는 분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예, 가는 중에 제가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고 아내가 이제 저희 사모가 무슨 말 하면 아 그래요? 그래, 그렇지. 뭐 그렇게 하지. 예. 근데 이제 이분하고 늘 아주 가까우니까 나를 아니까 한번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참 사모님에게 부드럽게 그렇게 참 대하는데, 예? 내가 늘 봐도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는데 아 나는 그러지를 못해요. 예.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합니까? 예.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60이 되면 그동안 60년 동안 나의 왕으로 군림한 거 이제 남아봤자 20년 정도 더 살 건데 20년 종으로 살면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내 아내한테 생각을 하고 내가 종처럼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 그렇죠 난 그렇게 솔직하게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떡합니까? 불 났으면 난 거 어떡해? 괜찮아? 이래야지. 응? 응? 이 여자가 말이야. 응? 나올 때 불 조심도 안 하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막 하고 화낼 거 뭐 있나 이게. 이미 다 타버렸는데. 응? 그러니까 그냥 나는 솔직하게 정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예. 불 난 거 어떡할 거예요? 또 아내가 혹시라도 뭐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절대로 거기에 분노하지 않거든요. 네. 왜?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따져 묻지를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한 며칠 후에 이분이 네, 만났는데 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예. 자기도 나이가 60인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예. 나도 이제부터는 집사람한테 여보라고도 말하고, 종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 한마디 했대요. 예. 여보. 예. 이랬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뭐라 했냐니까, 야, 이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경상도 분인데. 그런데 여보 하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서 왜요? 이러대요. 그래서 내가 최 목사님 만나서 이런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60 이후에 자기 부인에게 이제는 모든 거 그냥 과거에 군림했으니까 종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아내한테 한다 그래 이 얘기를 들어서 나도 이제 지금부터 당신한테 그렇게 하려고 내가 오늘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부인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갖고 입에서 그냥 나온 거야. 예? 한번 마음 먹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이게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쭉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 60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믿어지겠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단숨에는 안 될 거요. 자꾸 그렇게, 예.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정말 우리 남편이 바꾸어졌구나 하고 느낄 거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지 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 그래지 그러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기가 너무 기쁘더래요. 네. 기쁘더래. 그러니까 참 사람이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가 봐. 예. 근데 60이 넘은 데도 왕으로 군림한다. 이게 육갑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 오래 사셨던 분이 친구가 해가 한갑 잔치 한다 하니까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갑 해갑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60에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생각하다가 악수를 하면서 여보게 자네 육갑 축하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육갑 잔치 축하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60 넘으신 분들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성육신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 된 거, 사람이 된 거 기적이죠. 네, 기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처녀가 임신해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 이거 믿는 거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네, 이것도 기적이라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신 기적하고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애 낳았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 이 기적하고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자, 하나님이 인간 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보세요. 네. 처녀가 애 낳은 걸 믿는 것, 이게 더 큰 기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 반반이네. 맞아, 맞아. 똑같아요. 예.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도 기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처녀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는 어딘가? 성령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동정녀 사건은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이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정녀 사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려오시면 어떻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시면 어떻고, 하나님이 천사로 오시면 어떻고, 심지어 하나님이 짐승처럼 해서 내려오시면 어떻고,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면 어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인간의 이론과 논리로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동정녀 사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하나를 믿을 수 없으면 전체를 못 믿어요. 한 사건이 믿어지면 전체를 믿는 것이 성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믿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이것이 병 낫는 기적보다도, 여러분들이 팔자가 풀리는 기적보다도 이 기적이 더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름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 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이에요. 예,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길 모르는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기, 교훈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그런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죄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불행이 왔어요.
죄 때문에 질병이 왔어.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입니다. 죄 문제를 바르게 다루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길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알지 아니하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 제3자에게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 세상 묵인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죄의 정의를 애매하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네. 그저 인간이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네? 병리학적으로 네.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진리의 반대라는 거예요. 예.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 사망의 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아도 진리에 도전하면 그건 죄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이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륜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 악에 대해서만 이 얘기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면적인 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인 클럽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단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뭡니까? 속죄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누군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 함께 예. 그 다음에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죠? 예.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셔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 하나가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기쁘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왜 그런가? 자, 열심히 기도도 해봐.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네? 왜 점점 꼬여 돌아갑니까? 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임마누엘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해 주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앙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최고의 전도자요 설교가라고 하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빌리 그레함이고 또 한 사람은 템플턴이에요. 두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과 템플턴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 또 예. 선교지를 같이 다녔어요. 친구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빌리 그레함보다도 템플턴이 더 설교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 템플턴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1200명이 바로 모였어요. 그렇게 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템플턴에게 어떤 갑자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냐?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보았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여인이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가르쳐서 기도하는 장면의 모습을 사진을 본 거예요. 이 템플턴이 거기서 마음에 큰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병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말라 죽어버린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저 여인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안 들어주었을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여기에 그는 오늘날 사진 한 장에 회의가 오버린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런 비극을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 예. 믿습니까? 예. 어떤 한 가지 상황으로서 그것을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 사건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요 네 번 나올 때에 그때 요셉은 어떤 상황이냐?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상태입니다. 예. 이게 요셉이가 여러분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너무 억울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 됩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말 되겠어요? 네? 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남편이 왜 안 돌아옵니까?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자녀가 왜 바로 세워 써주지를 못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어집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네. 왜? 보세요. 마침내 요셉의 손가락에 왕의 2인자라는 인장 반지를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건 뭔가 예, 그분을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경우가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납니다. 회개하고 또 그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고 그러다가 보면 나도 양심이 있지. 에? 내가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 부끄러워. 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멀리할 거야. 예, 함께하지 않겠지? 나를 떠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 번만 번 떠나보세요. 하나님 떠나는가?
안 떠난다고요. 그게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도망갔을 때에 아담, 너 어디 있냐?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치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다른 여인을 데리고 간음을 해요. 살인을 합니다.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 보세요. 3년 동안 사랑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은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계를 우려녹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랑만 바로 알면은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기도합시다.